지금까지 써네플이 아감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어줘, 깨어나지 말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줘라는 가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죽기보다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전 곡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 건반을 쳐야 해서 민석 씨에게 맡기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노 씨가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제목이 Alive인데요. 혹시 오늘 매화의 티저 영상이 올라갔었는데 보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네, Alive는 이번 매화의 티저 영상곡으로 쓰일 정도로 메아리 원들이 이번 공연 탑출을 하면서 이 곡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가사가 참 인상적인 터치드다운 강한 에너지를 가진 노래예요. 제목에 걸맞게 시작부터 모든 세션이 정말 정말 화려한 연주를 선보여줄 건데요. 화려한 연주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러 가봅시다. 여러분, 이 곡 어려워요. 하기 전에 응원의 함성 한 번만 질러주세요. 뜨거운 호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러 가보도록 합시다. 뮤직 스타트! 너에게 닿길.